안녕하세요.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화초와 꽃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철쭉인데요. 아자리아 철쭉이라고 해서요. 꽃이 완전 만개했습니다. 이쁘죠? 핑크색. 그리고요. 이거는 풍로초인데요. 하얀 꽃 풍로초. 꽃이 겨울 동안 추워서 안 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도 올라와 있고, 꽃도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고요. 그 옆에는 핑크 풍로초입니다. 지금 핑크 풍로초는 꽃이 하나만 폈어요. 그리고 옆에도 지기도 하고 꽃멍울이가 맺혀 있어서 또필 거예요. 계속 이제 계속 필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호주매화. 얘네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꽃이 안 피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는 꽃들이 다 피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물 주면서 키우는 거라 더 사랑스럽습니다. 캣모빌. 캣모빌도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육이. 이거는 장미허브인데요. 적심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뿌리 내리라고. 이메리스도 있고요. 이메리스 넘고. 얘는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그리고 은목소 나무도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그 순이 많이 올라왔어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개나리 자스민인데요.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진짜 이뻤어요. 노란 꽃. 근데 이제 꽃이 다 지고 새순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그 옆에는 무늬천리향인데요. 꽃은 지고 이렇게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체리세이지인데요. 체리세이지도 날씨가 이제 더 따뜻해지면 꽃이 피겠죠? 장미도 있고. 수국이 지금 이렇게 작년에 꽃이 피고서 진 거,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파릇파릇 보이시죠? 하나씩 이렇게 가꾸다 보면 이런 재미, 이렇게 키우는 거, 꽃 피고 이런 거 보는 게 행복해요. 앵초도 진짜 꽃이 다 지고 있어요. 앵초는.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삽목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천리향도 있고, 수국도 있고, 카랑코 꽃 지고 난거 여기다가 아까워서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기에도 이건 목수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삽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싹이 하나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아젤리아. 꽃 하얀색인데 진짜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는 길가에 많이 피어있는 베고니아. 꽃 진짜 이쁘죠? 색깔.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꽃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빨간 꽃이 꽃대가 맺혀서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천리향, 하얀 천리향. 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꽃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화나무라고 하는데요. 얘도 향이 진짜 좋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지금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나요? 노란색 꽃이 처음 폈을 때 활짝 했다가 이게 다 시들은 거예요. 향이 진짜 좋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젤리아 철쭉. 꽃 진짜 이쁘죠? 꽃 색깔도 이쁘고. 열심히 물 주면서 가꾸고 있는 거랍니다. 얘는 만병초인데요. 만병초가 새순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얘를 큰 포트에다가 다시 옮겨서 심어줘야 돼요. 얘는 딸기. 꽃이 피고 지금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 자, 그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꽃이 개화돼서 피고 있어요. 아젤리아 철쭉. 여기 뒤에도 있고요. 이거는 카랑코에. 얘는 카랑코에 빨간색, 하얀색, 오렌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랭이꽃. 이쁘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얘는 개발선인장. 어디 갔어요? 개발선인장. 빨간 꽃이에요. 옆에도 페랭이꽃. 키우고 있는 것들 잠깐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목베고니아.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꽃이 폈어요. 제가 하면서도 신기하답니다. 이런 재미로 화초 가꾸시는 분들 아마 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옆에 또 야생 갯모빌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꽃이 진짜 이쁘죠? 아주 아주 작은 꽃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제가 화분에다가 삽목해서 옮겨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자, 금전수도 있고요. 여기는 자 선인장, 아니 선인장이 아니라 다육이. 다육이 아가들도 있답니다. 시클라멘 이제 꽃이 거의 지고요. 아직도 하나씩 속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앞에 아젤리아 꽃.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 하우스 난로 연통이 막혀서요. 뜯어내고 다시 연통을 갈려고 합니다. 꽃 색깔 진짜 이쁘죠? 대공 사야 돼요, 대공. 이거는 알리움. 알리움도 구근을 심어놨던 건데요.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이거는 거미솔 다육이. 거미솔 다육이. 거미줄 친것 같아서 이름이 거미솔 다육이.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꽃들이랍니다. 화초. 키우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얘는 염자인데요. 이게 잎이에요. 잎인데 노란색 꽃 같죠? 염자도 꽃이 핀다는데 얘는 아직 꽃은 더 커야 되겠죠? 네, 노란색이요. 아주 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카랑코에 갈란디바 이런 것들 키우는 건데요. 삽목해서 꽂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꽃을 피고 있답니다. 카랑코의 꽃이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삽목을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옆에서 잡음이 많아요. 자, 예쁘죠? 제가 카랑코에 옆에서 뭐라고 해요? 일해야 되는데 영상 찍고 있다고요? 이거 다 막 번식해서 제가 꽃꽂이고 번식하고 그래서 키운 거예요. 겨울 동안에 하우스 안에서. 여기는 카랑코에하고 갈란디바 카이언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베고니아. 좀 시원찮아요. 여기가 너무 추워갖고 꽃이 잘 안 피더라고요. 그래도 자연인지라 지금은 꽃이 조금씩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긴 제라늄. 제라늄 꽃도 다른 데는 겨울에도 많이 피어 있었는데요. 저는 안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날씨가 정말 따뜻해져서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여기도 몽우리가 지금 져가지고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제라늄. 여기는 하얀색. 얘는 핑크.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얘도 페랭이. 페랭이 꽃인데요. 키가 엄청 쑥쑥 자라고 있어요. 조만간에 꽃이 필 것 같습니다.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생기 안 나가지. 제가 삽목해 놓은 수국인데요. 이렇게 싹이 다 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커가는 제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신기해요. 어디 뭐 공기통 있던 거 여기. 잠깐만. 아,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 지금. 오늘은 간단히 제가 키우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염자인데요. 아까 그 노란 거 있었잖아요. 얘는 하얀색이에요. 너무 이쁘죠? 이쪽에는 꽃길이 나고 개발선인장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